동백꽃 필부렴 내보야. 자, 내보야 만드는 가수 허준이 노래합니다. 내보야 만드. 지하 풍경 소리 바람결에 들리고 산한 봉안개 속에서 슬피오는 갈대소리 남도에 포근한 척 가슴을 적시네. 지금도 생각난 광명사신이 해당파 범위로 적에 되면서 모래서 너 쌓던 날들 이제는 꿈만 같아 눈이 쉬울 적시네. 어머니 품속 같으고 그리워라 고향 완도에는 그렇게 동백나무 숲이 많나요? 네. 뭐 저는 가보진 않았어요. 아직. 동백꽃이 네. 3월 아마 2월부터 계속 피어 있어요. 아 지금은 이제 좀 많이 없어졌죠? 아, 네. 또 자랑일만의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아 완도. 아, 완도. 뭐 완도 혹시 완도가 고향이신 분들 안 계세요? 오. 안녕하세요. 야. 이따 기다리셨다가 저희 음반 분에게 가져가세요. 그리고 아, 네. 음반 끝나고 나서 네네네네 좀 나누시고 네네. 그리고 완도에 가면 김은 어떤가요? 김. 완도는요 김하고 전복이 전복. 굉장히 유명해요. 아, 네. 아주 특산물이 최고입니다. 네, 그래도 우리 호주 가수는 출세했네. 완도에서 이렇게 서울까지 왔으니 그러게 말이야. 이렇게 여러 번 모시고 네. 노래까지 부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니까. 네.